안녕하세요. 저스티스 역사 여행 저스티스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경제 침략을 보면서 예전에 유튜브로 들었던 강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명지대학교 한명기 교수님의 임진왜란 얼마나 아십니까? 라는 강의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강의를 참고해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동북아에서 기존의 패권 국가에 신흥 강국이 대항하려 할 때에는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14세기 후반 원병 교체기 때 홍건적이 난이 그랬고 16세기 후반 정명가도를 외치며 쳐들어왔던 임진왜란이 그랬으며 17세기 중반 명청 교체기에 발생한 병자호란 그리고 19세기 후반 한반도에서 펼쳐진 청일전쟁이 그랬습니다. 먼저 위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며 왜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건적의 날입니다. 중국 대륙에서 몽골이 세운 원나라는 14세기 후반이 되면 전성기가 지나 쇠퇴하게 되고 가혹한 수탈에 견딜 수 없었던 한족은 농민 지도자 주원장을 중심으로 명나라를 건국하여 원나라에 대항합니다. 이때 명이 건국되기 전에 반란군을 홍건적이라 불렀는데 1359년이 되면 이들이 원나라군에 쫓겨 만주를 지나 압록강을 넘어 고려까지 침략하기에 이릅니다. 원명 교체기에 중국 대륙의 파워시프트가 한반도까지 밀려들어온 것이죠. 이때 고려의 군대는 이미 원나라에 의하여 무장해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홍건적에게 개성이 함락되고 국민왕은 안동까지 피난가게 되는 등 그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국군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진압한 것이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던 이성계와 채영이었는데 이들은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1388년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가 채영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결국 1392년 고려는 멸망하고 이성계의 조선이 건국되죠. 홍건적의 난부터 조선왕조 건국까지 한반도에서 발생한 일련의 변화는 원명교체라고 하는 중국의 패권교체로부터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진왜란입니다. 16세기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00년 동안 쌓인 전쟁 노하우를 가지고 통일 후 일본을 신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하여 내부에 응집된 힘을 외부로 표출하려고 하였습니다. 즉 중국과의 전쟁을 통하여 자신들의 통일된 힘을 유지하려 하였죠. 따라서 일본은 명나라를 정벌할 터이니 한국은 길을 빌려달라는 뜻의 정명과도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한반도에 쳐들어왔습니다. 명나라로서도 한반도가 뚫릴 경우 일본과의 전쟁터는 만주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자국이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조선에 원군을 파견할 수밖에 없었죠. 임진왜란은 조선과 일본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아울러 한반도를 전쟁터로 한 신흥 군사강국 일본과 기존의 패권국 명나라의 패권 쟁탈전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7년 동안 조선인은 일본군과 명나라군의 엄청난 수탈과 모욕을 견뎌야만 했죠. 세 번째는 병자호란입니다. 임진왜란이 있고 난 후 조선은 제15대 왕 광해군이 집권하게 되는데 광해군은 당시 패권국인 명나라와 신흥강국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치며 동북아 정세에 유연하게 대응하였지만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되고 나서부터 조선 사대부들은 임진왜란에 대한 제조지은을 외치며 친명정책을 펼치고 후금을 멸시하였습니다. 결국 1627년 정묘호란이 발생하여 조선은 후금과 형제의 관계를 맺었지만 그 이후에도 친명정책이 계속되자 10년 후인 1636년 병자호란이 발생하여 인조가 309 고두례를 행하는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며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명나라를 멸망시키죠. 명청교체기의 한반도는 또다시 전쟁터가 되어 모진 수모를 겪었습니다. 네 번째는 청일전쟁입니다. 1894년 탐관오리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에 대하여 백성의 대표로서 항의한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을 조병갑이 곤장을 쳐서 죽이고 아들 전봉준은 조병갑의 폭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고부관할에 습격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고종은 고부의 밀란을 조사하기 위하여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하였는데 이용태는 동학농민운동을 반란으로 보고 이를 진압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주성에 있던 관군과 동학농민군의 황토현 전투를 시작으로 벌이는 전투마다 동학농민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자 고종은 청나라의 동학농민군의 진압을 요청하기에 이르죠. 10년 전인 1884년 갑신정변 때 청과 일본은 이미 한반도 유사시 한 군대가 한반도에 입성할 경우 다른 군대도 들어올 수 있다는 텐진조약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군이 들어오자 일본군도 즉각 인천을 통하여 입성하였죠. 동학농민군은 사태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자진해산하였으나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일본은 갑신정변 이후 한반도에서의 청의 우선권을 빼앗기 위하여 항상 준비해 왔었던 터라 군사를 물리지 않고 한성으로 쳐들어가서 조정을 장악해버렸습니다. 동학농민군은 다시 봉기하여 싸웠지만 묵음치 전투에서 관군과 일본 연합군에 패하여 동학농민운동은 진압되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 풍도해전을 시작으로 한반도 패권을 둘러싼 청일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결국 일본이 승리하여 청나라는 일본의 시모노세키까지 가서 사실상 일본의 한반도 우월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후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죠. 지금의 한반도는 기존의 패권 국가인 미국에 대하여 신흥강국 중국이 도전하는 형세로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가 다시금 전쟁터가 될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은 군사전쟁이 불가능하니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죠. 한일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한 신흥강국 한국, 더 이상의 부상을 막기 위하여 군사전쟁을 할 수 없는 일본이 무역전쟁을 걸어온 것이 이번 경제침략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용이라거나 북한의 전략물자 밀수출을 막기 위함이라거나 하는 것들은 모두 부수적인 문제들일 뿐이죠. 과거의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힘이 없어 대체로 당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의 한국은 그때와는 다릅니다. 이제 낡은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꿔낼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1919년 3.1운동으로부터 딱 100년이 지난 올해 2019년이 왜곡된 한일관계를 바로세우는 원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